공정작전이라고 명명된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이 진행됐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휙 되면서 그 두두두두두 하는 그냥 아주 지축을 올려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원죄 중에 사실은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언론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 이 정권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광주의 거리에서 광주의 여러분들이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슬며시 전해주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냥 전달했을 뿐이죠. 저는 광주 시민들이 너무나 지금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했다. 그 사실을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담당 PD인 저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신부님 인터뷰하기 전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님, 제가 성직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거짓이 없고 진실된 것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하셨죠.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죽은 시신을 끌고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삭제하라는 거죠. 내부적인 저항이 말도 못하게 심했다는 거죠. 정말 그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냐를 이제 와서 위르겐 힌츠펜터를 보면서 느낍니다. 어머니의 노래를 제작했을 때 국내 자료는 단 한 컷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독일의 NDR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NHK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방송사의 자료 화면을 가지고 했다는 증거는 결국은 우리 당시에 그거 역사를 기록하고 보도를 해야 했던 우리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를 반증해 주는 거죠. 광주를,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명예회복, 그 다음에 헬기 문제, 사실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차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하루 바삐 진실과 사실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